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제가 여행하는 일정을 좀 짜는데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. 그럴 땐 역시 로컬 찬스죠. Hello, I have a question about my traveling. So I just want to go to Kenya. Okay. So is it should I go to the Donghae? To have a bus or to Donghae or Kenya? Which one you want? So you just think about where the place you want to go. Maybe Kenya. I don't think I need to go to the Donghae. I think there is nothing. You know, the Kenya is near the Donghae. Yeah. There is a bus. Or is there any the train? You know, if you book the train, very difficult because you move from here to the Da Nang.확실히 여기에 그게 있네요.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슬리핑 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픽업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이홉이라는 곳에서 2박했고 저는 또 다른 곳에 2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2박을 또 해야겠습니다. 같은 호이안이긴 한데 이쪽으로 이동하려고. 되게 예쁜 사진들 보고 예약을 했는데 골목이 좁아서 그랩 택시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. 이 안쪽에 또 이런 것도 있구나. 와, 진짜 제가 뭔가 발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약을 한 거거든요. Hello. Hello. Is it Ellie Garden? Yeah. Where do you want my Just one you. Just only you. Only me. Yeah. Nice. Okay. 이전 것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. 걔가 사진을 잘 찍으셨네. 하나 좋은 점은 도미토리, 여기는 도미토리인데 정확히 없다는 거. 오늘은 제가 어디 갈 거냐면 제가 호이안에 온 이유입니다. 제가 또 역사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네, 그곳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. 두 곳이고 호이안에서 가깝다 뿐이지 호이안에 있는 곳은 아니에요. 여기서 좀 들어가야 돼요. 교통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가보고 싶었으니까 한번 가서 애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가기 전에 꽃을 좀 사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. 노란 거에 하얀 거 이렇게 좀 사서 가겠습니다. 네. 그래, thank you. 오늘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여기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하미 마을이라는 곳인데요. 베트남 전쟁 때 여기에 이제 한국 군인이 와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는 곳입니다. 닫혀있네.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총 170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마을이 이곳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곳에 와서 꽃이라도 좀 전달하면서 애도를 좀 표하고 싶어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. 꽃만 앞에 살짝 놔두고 애도를 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좀 닫혀 있으니까 제가 노란색 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 꽃을 좀 두고 가요. 역사를 제대로 봐야겠죠? 어쨌든 학살이 있었다라는 거. 저는 전쟁의 무서운 점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겠죠.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가족들이 뭐 베트남전 참전하신 분도 한 분도 계시진 않으세요.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되게 책임을 좀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추가요금 내고 가도록 합니다. 뭘까요? 지금 마을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퐁냐 마을입니다. 80분. 자,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곳에서 학살한 곳입니다. 한국군입니다. 이분들의 성함이겠죠. 1890년생, 94년생, 1900년생. 그래서 당시 이제 1967년 생이면 갓난애기라고 합니다. 이 마을이 똑같이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한 곳이죠. 이곳에도 제가 꽃을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저는 의미 있는 곳을 좀 다녀왔죠.
베트남전에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. 하미 마을 그리고 폭니 마을로 다녀왔고 생각보다 정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. 그래도 거기 그분들의 이제 성함이랑 이제 당시 태어났던 해까지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잊지 않고 그분들을 계속 이제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이고 그럼에도 꿋꿋이 잘 살아가고 어디에 융화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압을 견뎌왔다라는 것에 대한 좀 너무 초점을 맞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. 우리도 어쨌든 남들에게 좀 피해를 끼쳤던 이런 슬픈 역사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여기는 한번 와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보면서 사실 뭐 제가 어떤 일을 했거나 겪었던 세대는 아니에요. 그래도 역사를 잊지 않고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영혼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. 아무튼 이곳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. 그리고 나름 잘 다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확실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적극 진짜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남들에게 피해를 줬던 역사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일정을 좀 짜본 거라서 어쨌든 뭐 과거는 과거대로 잘 서로의 존중에 의해서 잘 보관을 해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밝은 미래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. 오늘 방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상 호이안에서 제이였습니다. 부엔 감미노.